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성령으로 하나된 공동체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영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의 안에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영구원의 미션을 실현하게 하시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개인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도 청지기를 세우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도자의 삼심인 초심, 열심, 뒷심으로 정말 전진케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청지기들이 정말 오직 복음에 올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기도에 올인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전도에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333 운동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예배의 말씀에 뿌리내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사업장 현장을 살려내는 전도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 일본, 호주, 케냐 정말 이 선교지에 파송되어 있는 청년 선교사들이 복음의 열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강단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미션을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본당 건축을 통해서 먼저 청년들이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게 해주옵시고 이 본당 건축을 통하여서 시대적, 기념비적, 대표적인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오경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청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비전과 도전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혼미케 만드는 모든 흑암 어둠의 세력들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방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저도 쑥스러워요.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까지 제가 한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참된 성전 회복입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외롭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에 전에 왔는데 외로우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 중에 주에 전에 와서 앉아있는데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둘까요? 사실은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본인도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고 상대도 교회라는 곳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꼭 끝에 이 말까지 하세요. 진짜로.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조직에 같이 있을 때는 몰랐다. 그냥 당연히 그 조직 안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조직을 떠났더니 나한테 외로움이 몰려오더라.
직분을 맡을 때는 몰랐다. 그냥 그렇게 직분하는 것이 힘에 겨워서 그거 버텨냈는데 그래도 그때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있었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즐거웠다. 물론 버거웠지만 그런데 그 조직을 떠났더니 그 직분을 벗어버렸더니 어느 날부터는 나를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2012년이 끝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강단에서 우리는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 그런데 나는 내 은사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난 혹시 나에게 쓰임을 줄까봐 어마어마하게 걱정하고 헌신하라 그럴까봐 힘겨워하는 청년들을 봤어요. 여러분 같이 있다는 거 그나마 내 옆에 조직으로 같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외롭거든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내가 무언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두려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공동체가 돼야 된다? 한몸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몸 된 자. 자, 우리 같이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같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병 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분명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는 다 뭐다? 한몸 된 자다. 이런 한몸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어떤 오래된 새가족은 아니죠. 오래되신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긴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모처럼 장기 결석자를 실망을 했나 봐. 그런데 그 청년이 눈물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열심히 2년을 다녔습니다. 그때는 거의 임원급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힘에 겨워서
말도 못하고 교회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3주 빠졌는데 단 한 명도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은 그것에 너무 속상해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제가 그 자매한테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송합니다.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제가 또 청년이 이렇게 수정으로 있을 때 다시는 그런 전화 받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사과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 몸에 살덩이가 하나 없으면 그것이 모든 삶을 영향을 준답니다. 내 주위에 하나가 빠져 있으면 반드시 그만큼은 나에게 손해를 주는 거예요. 여기 주위에요, 웃고 있지만 훨씬 진짜 삶에 힘이 겨워서 말할 수 없어서 온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런데 교회니까 뭐요?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웃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뭘 줘야 돼요? 한몸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생각. 내 마음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말을 나누는 데가 아니고 성전은 이곳에 모여서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는 곳이 아니고 마음을 주는 곳이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 사랑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내가 말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청년 예배에 온 사람들은 그 방법을 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꼭 뭐라고요? 한 몸인 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 공동체인 것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뭐부터 하래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되라. 그리스도와. 뭘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은주 목사님께서 나의 메시지를 다 하셨어요. 뭘 회복해라? 너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를 회복해라. 왜 너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를 회복하란 말하냐? 이래야 다른 것을 다 해결함 받을 수 있어요. 진짜 임마누엘을 느끼면 우리 4부 예배 때 상혁 형제가 간증한 것처럼 내가 막 이렇게 간증을 듣는데 막 먹먹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엄마가 딴소리를 해. 엄마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딴소리를 해. 여러분, 못 견뎌봐서 그렇다니까. 난 당해봤어요. 눈을 뒤집어 까고 어머니한테, 내 엄마한테 눈 따! 해봤다니까. 여러분, 안 해봐서 몰라.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집에 무슨 일이 터진 줄 알고 막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웃었다가 울었다가 아 했다가 막. 나는 경험이 있거든요. 몰라서 그래. 그걸 얘기하는데 막 먹먹해지는 거예요. 답이 있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만약에 영적인 것을 몰랐다 하면, 오늘 상혁이가 영적인 것을 몰랐다 하면 희한하죠. 동일하게 우리 어머니도 무당 찾아가 딱 한 번 가봤대. 그랬더니 무당이 벌떡 일어나서 절했어요. 당신 신이 나 신보다 더 크다고. 희한하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뭐요?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다 문제야, 문제. 다 어려움이야. 남한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건가?
이를 느낄 정도로 너무 어려움이야. 그래서 뭐부터 해라? 그리스도와 한몸된 것부터 회복해라. 네 모든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말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인 누구와 함께 계시다? 너와 함께 있다. 부모님이 자식한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이 주려고 막 연구해 본 거야. 뭘 줄까? 돈을 줄까? 예, 돈을 줬으면 좋겠어요. 돈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요즘. 얼굴 큰 거? 나한테 1억만 있어봐라. 이거 아마 3분의 1은 줄어들 수 있을걸? 돈이면 다 되잖아, 돈이면. 돈을 줄까? 돈 주세요. 그런데 그 돈에 네가 죽을까봐. 여러분, 우리 둘째 아들이 8살이에요. 8살한테 라면 사와라 그리고 10,000원짜리를 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줍니다. 왜요? 애들은 돈을 돈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고 다녀? 이렇게 돌아다녀요. 안 보여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가면 몰랐을걸. 10,000원짜리를 들고 간대요? 애들이 10,000원짜리만 보면 그냥 지나갔으면 아무 일 없을 텐데 괜히 돈을 줘가지고 이러고 다니니까 그 돈을 뺏으려고 해코지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돈 10,000원을 줍니까? 10,000원을 줍니까? 주는 게 잘못된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뭘 줄까? 명예를 줄까? 사람을 줄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성령으로.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아무 얘기 안 듣고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만 알고 가도 여러분 승리한 것입니다.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먼저 뭐 해더라? 한몸 되라.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한몸 되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 그리스도 한몸 되기 전까지는 내 문제 갖고 죽을 것 같았는데 야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구나. 난 답을 내리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 정신을 들으면 다음에 느껴지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됐습니다. 왜? 절대적인 궁핍한 사람이 적어들고 있어요. 사회보장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OECD라고 하잖아요. 그렇단 말은 이제 배는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사회의 병들이 나오죠. 배부는 거와 상관없어. 옛날에는 먹고 사는데 모든 것을 포인트 맞춰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거 하나도 없었어. 일단 먹으면 돼. 그런데 요즘은 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필 88세대가 이 세대네? 이 청년들이네? 조금 아쉽긴 하죠. 88만원 세대 되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더 요구해요. 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도, 옆 사람이에요. 이제 옆을 지켜봐야 돼요. 어느 날 와이프가 시장을 봐온 거야.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 행복한 게 뭔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와이프가 시장을 봐왔는데 시장 안에 우리는 절대 빈곤층 아닙니까? 교육자라는 말은 절대 빈곤층이란 말이거든. 저는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후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후식이라는 문화 자체가 나한테 없어. 입에 맞으면 그거 먹고 그것만 갖고 삼시 세끼도 먹는 사람이에요. 입만 맞으면 돼. 그래서 간장에 참기름만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 참기름 맛에 나는 삼시 세끼를 먹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시장을 봐왔는데 과일이 있는 거야. 눈물 흘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니 과일 왜? 둘째 아들이 먹고 싶다 그래 사왔대. 야, 그게 날았으면 더 눈물 났을 텐데.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우리의 형편이 이제는
과일을 후식을 살 만큼 되어졌구나. 어느 날 내가 40살이 됐는데요,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옆을 바라볼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디가 찢어진지 모르지만 찢어지게 갈아입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여기 분명히 보기에는 이렇게 제가 멀쩡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있어 보이지 않나? 웃는 이유는 뭘까 도대체? 그런데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뭐라 했냐면, 나 하나야, 나 하나. 잡으면 안 나. 내 거여야 돼.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 마흔이 되어서 목사가 됐는데 그때서야 조금 알겠어. 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 청년들이 나눌 수 있을 만큼 여유 있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삶이 맞구나. 작은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이 사회에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없이 살았구나. 우리 청년들이 88년만 원 세대를 다 보니까 지금 나 하나 1111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닥쳐진 일만 괴롭고 너무 힘겹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해라? 성도와 한몸 되라. 내 주위를 살펴라. 지금 내 옆에 앉은 사람이 그냥 앉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얼굴 보세요. 나 그 마음 알아. 되게 어색하지? 그러면서 기억하세요. 나 외에 내가 손을 잡아줘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 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한 몸이요. 그게 우리 공동체요.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삶이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답 가지고 가면 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한 몸 의식 가지고 모두를 살려낼 만큼 응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너의 참된 성전, 즉 너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딱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 정체성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보여줬어요. 나만 만나라. 너의 부족한 인생 내가 채워줄 거다. 나를 보기만 해봐라. 네가 약하다는 거 나는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물이 포도주를 바뀌는 것을 만들어 창조할 수 있고 수만 가지 어려울 때 나의 이름만 부르면 해결할 수 있다고 답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그렇게 답을 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였냐? 가장 첫 번째 뭐요?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전. 성전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왜?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엔 유월절이 됐어요. 유월절. 하루에 한 1년에 무조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개 절은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모여야 되냐면 성전에 모여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와야 돼. 멀리 있는 사람도 와야 돼. 지금 이슬람교도들이 그 기간만 되면 돌아가듯이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신격화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멀리서 오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 물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흠없는 것이 아니면 효과가 없으니까 흠없는 물건하고 또 거기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돈은 헬라 화폐를 쓰고 있어서 로마 화폐를.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성전에 드려야 될 화폐는 이스라엘 화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 헬라 화폐에는 누가 있었냐면 로마 왕들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아 헌금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거 구원의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짐승을, 좋은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있었고 팔고 있었고 또
환전할 수 있도록 돈을 환전하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를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고 박살낸 거야. 뒤집어 퍼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들은 흠없는 제사를 지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게 나쁜 겁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몸에, 너의 성전에 그 삶이 혹시 변질되진 않았니? 목사님, 뭐가 변질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걸 했는데. 맞아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문화에 대해서 뭐하라? 점검해봐라.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거 다 살았으니까 그런 문화에 대해서 뭐 해봐라? 진짜 점검해봐라. 참 성전인지. 어떻게 변질됐냐? 가장 첫 번째는 그 사람들 위해서 뭐요? 편리주의였어요. 요즘 편리주의는 뭡니까?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이 인터넷이 이렇게 언제나 예배를 틀면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내가 꼭 성전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까? 다른 말을 하고 차이가 뭐예요? 내가 꼭 짐승을 끌고 가야 됩니까? 거기 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편리주의. 편리주의의 근본 생각은 뭐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여러분 마음속에 내 중심, 내 거, 나의 상처, 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는 나와 있다.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이 세 가지 말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왜 속지 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포도송이를 네 사람이 들고 왔다니까? 그들은 거인이야, 거인. 245m 평균. 이기겠어요? 아니, 내가 체육만 하고 붙으면, 물론, 나도 할 수 있다고. 이기겠냐고. 그 큰 주먹에 한 대 맞으면, 요즘 인터넷상에 떴어요? 길거리 파이터하고, 진짜 무에타이 선수하고 붙은 동영상 한번 본 적 있어요? 처음에 길거리 파이터가 정신없이 덤벼드니까, 진짜 선수가, 하고 약간 밀려났어. 그러다가 얘도 화가 난 거야. 어떻게 됐어요? 기절했어, 기절. 완전 작살 나버렸어. 진짜 싸움꾼하고 이 배우네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싸움이 안 되는데 싸움이 되는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뭐로? 합리와 객관과 논리라는 것으로 방해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문제 해결했대.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객관적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해결된 것 같지 않은 거야. 거기서부터 변질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이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힘있어 보이는 거야. 거기서부터 변질은 시작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배운 합리와 객관과 논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논리요. 어떻게 물이 떠다 준데 포도주가 됩니까? 초논리라 해요. 초합리요. 합리를 넘어서 버립니다. 여러분, 변질을 주의 깊게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를 놓쳐버린 게 본질을 형식만 남았어.
그래서 성전 자체를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섬겼다니까. 예원교회가 이 교회당이 예원교회입니까? 물론 교회당도 예원교회예요. 예원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이 교회인 것을 생각 못하면 날마다 와서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거. 생각은 딴 생각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고 어쩔 수 없이 신앙을 가지니까 예배는 와야 돼.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요. 변질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없다? 죄송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가졌는데 어느 날 사는 것이 힘이 듭니까? 힘이 없습니까? 변질되고 있다. 임마뉴엘을 못 누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너희들의 성전을 뭐 해라? 점검해라. 너희 성전 안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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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있는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부터 뭐 해라? 다 끄집어내라. 하나님께 끄집어내라. 그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반드시 나를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참 성전 회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되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 회복의 가장 포인트는 첫 번째는 뭐다?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 내 머릿속과 생각 속에 반드시 복음. 오늘도 여기 와서 나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에 다른 걸 지어줘야 돼. 그것을 논리나 객관으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즉시 당하고 있는 거라니까. 해결됐어요. 해결된다는 게 뭔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해요? 그리스도가 복음에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회복되고 나니까 그러면서 뭐 그 다음에 회복될 것을 관계 회복.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해 봤더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납니다. 내 골방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세요. 링컨이 대통령이 됐어요. 집무실에 가자마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사무실에 파티션을 해놓고 비밀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보좌관들이 저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뭐를 써놓냐? 발전소 이렇게 탁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기 뭐가 있나 보다. 거기에 막 힘을 주는 뭐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서 봤더니 거긴 아무것도 없고 성경책 하나만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대통령, 발전소라고 써놨는데 아무것도 없고 성경책만 놓여있던데요. 그랬더니 그 링컨이 말합니다. 저는 날마다 나의 골방에서 성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미국을 만들어 달라고. 그것이 나의 힘을 주는 발전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응답의 장소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랬더니
관계가 회복됐더니 뭐가 느껴져요? 성령이 회복된다. 임마누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제나 같이 있는 것을 너는 느끼고 있냐? 그것을 성전이라 한다.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하나님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이 땅에 정말 천국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 안에 있다.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가고 있는 성령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곳은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고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판단으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요. 참 성전 회복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순간 여러분의 직장은 참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누리고 그것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직장의 과장이 나를 교회를 내가 말단 사원 때 교회 찬양 인도를 했어요. 우리는 주 5일 근무야. 그때부터 데이콤 다닐 때 97년도입니다. 98년도 말단 사원이 금요 차라 찬양을 인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찬양 인도하려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알잖아요. 한 번도 내가 금요일날 노는 것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단 사원이. 또 찬양 인도를 하려면 강남 저기 한솔 빌딩이 있었거든. 역삼동 끝 역삼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역까지 오려면 그때 당시에 1시간 걸 1시간 20분 정도. 그래요. 어떻게 해요? 1시간 20분에 와서 찬양 인도를 하려면 우리가 8시 반인데 저는 땡 하면 나와야 돼. 여러분 말단 사원이 땡 하면 나왔어. 좋겠어요? 좋겠냐고. 내가 총무팀이 있어. 총무. 그러니까 잔치 부름을 다 해야 돼. 그런데 땡 하면 나가 저놈은. 마음에 들겠어요? 우리 과장님 나 너무 싫어했어. 정말 눈에 가시같이 싫어했어. 물론 다른 날은 밤을 셉니다. 그런데 금요일은 안 되잖아요. 주일날은 주일이라고 수요일날은 수요일이라고. 또 내가 열심히 특심 있잖아. 회장 출신이야. 회장. 회장은 항상 그래야 되거든. 그래 영적 싸움. 과장님이 딱 어느 날 와서 고가를 하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를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딸을. 너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는데. 예, 알겠습니다. 포기할 순 없잖아요. 교회 가지 말아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안 되겠다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교회 안 가겠습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내가 찬양인도자인데 그리고 내가 그래도 회장인데 알겠습니다. 뭐 제가 샤프를 내든가 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샤프 냈으면 이간증 하겠어요? 그 과장님이 2개월 만에 그만두셨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 나밖에 총무의 이쪽에 계통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버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나를 자르면 히스토리를 몰라. 모든 히스토리는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직장을 성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왜? 왜 그래야 하는데요? 여러분 잘 되려고? 여러분 이미 잘 돼 있다니까? 뭐 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다면 훨씬 더 크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쪽팔리게 내가 여기 사포 쓰는 것 때문에 하나님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라며요. 딜 하세요. 딜. 그저께 제가 이렇게 죽겠는 거예요. 막 잘잘잘 흐르고 막
이렇게 막 요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이렇게 살이 쪄서 그런 걸 거야. 이렇게 살찔 때 모양새가 맨날 이랬어. 그게 막 이렇게 막 참 막 푸석푸석해지고 붓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다 보면 사람이 왜 다운이 되잖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오래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프면서 오래 살지 못하기보다는 열심히 사역하다가 땅! 할 때 죽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서 그렇다. 죽고 사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사실 텐데.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한테 가장 겁주는 말이 뭡니까? 뭐죠? 죽을래? 그런데 죽고 사는 게 나한테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문제 없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겁먹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겁먹지 말길 바랍니다. 성령을 회복해라. 왜요? 결국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돈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증인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는, 나는 언제나 말씀드리잖아,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는 지금 빨리 죽는 게 좋다니까. 아무리 천국이 안 좋아도 뭐 다이아몬드가 돌멩이고 막 그런 건 난 별로 관심 없어. 뭐 다이아몬드가 돌멩이면 다이아몬드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 좀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나 관심이 있어. 지금은 너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나는 천국이 소망되어지는 이유가 예수님 만날 거야. 질문해 볼 거야. 왜 예수님 나한테 찢어지게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찢어, 어디가 찢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찢어졌었다고 내가 그때 얘기도 하고, 그때에서 막 우리 이렇게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 그랬거든. 신랑 대신 예수님 막 추억을 얘기할 거야. 그때 예수님 왜 그랬어요? 그때 나 보셨죠? 나 멋있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할 거라고. 오늘도 얘가 나 사진 찍어 놓은 거야. 때 배만 조금만 나왔어도 훨씬 더 멋있었을 텐데 목사님 왜, 아니 예수님이 배를 좀 잘려주시지 막 이럴지도 몰라. 막 그 소원이 되는 거, 소원이. 그런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산다 하면 실패할 거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증인이라면 되고 안 되고는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걸 참 성전의 회복이라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갈등하지 마세요. 갈등해서 아무런 답도 없어. 이 세상이 주는 갈등은 내 뼈를 뭐 한다고? 녹인다 그랬어. 삭힌다고. 갈등할 거 없어. 반드시 내가 장담컨대 여러분 증인 될 거예요. 지금의 상처가 뭐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회복되어주면 뭐 하겠냐? 왜 성전을 회복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번창한 세대로 말합니다. 다윗, 솔로몬처럼 황금을 마저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뛰어난 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대 때 되어진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건축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회복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두 번째, 여러분, 성전 개혁의 가장 요시야라는 왕시대와 히스기야라는 왕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가로막았어요. 무너지는 것을 가로막았다니까?
뭐요? 계약할 수 있는 계약의 시대. 성전을 건축하면 모든 부요를 주실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변화의 시간표를 갖게 만들 것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자르고 있는 건 초대교회. 힘없고 나약하고 그때 당시에 여자들. 여자들은 이런 수에도 안 꼈다니까? 요즘 여자들 정말 높아진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때 당시에는 같이 있어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이런 명수 안에 안 들어갔다고. 경기장 안에도 못 들어왔어. 왜? 사람이 아니었거든. 요즘같이 할렐루야 하셔야 돼, 여러분.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거라고. 남자들 화이팅. 저는 오로지 남자 편입니다. 농담이에요. 이때 당시에 나약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아무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로마를 꺾어버렸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을 뭐 하면? 회복만 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내가 누군지 깨닫고 그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전도가 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헌금 찬양 할 건데요. 288장 예술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실 텐데요. 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떻게 응답을 주시고 또 말씀을 하실지를 또 기도하시면서 네. 찬송가 288장 네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엔 우리 오늘 주보를 보시면 새로운 네, 2013년도를 또 맞아서 청년회가 또 새로운 이렇게 조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특별히 이렇게 1청년과 2청년으로 좀 살짝 네, 이렇게 나눠져서 네, 2013년에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아, 이 친구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게 됐구나. 청년회에서 앞에서 더 헌신하고 더 모델적인 응답을 받아 가겠구나. 이런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답을 받아가면 좋은데요. 이 시간에는 특별히 1청, 2청 회장단을 이렇게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주부의 또 교구에 교구 직분자들이 다 나올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전체 우리 직분자들을 임명을 좀 같이 하고 이렇게 청지기들을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자 형식으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명하는 분들은 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목사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윤정 청년, 황영아 청년, 이승현 청년, 김대혁 청년, 정필훈 청년, 하상의 청년, 노윤희 청년, 윤신은 청년. 네, 이름 호명하시는 분들은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지혜 청년, 나성규 청년, 권호연 청년, 김은영 청년, 김진혁 청년, 김호미 청년, 최일환 청년, 조숙분 청년. 네 우리 1청년 우리 회장단 앞에 서주시고요. 2청년 회장단은 잠깐 옆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1청 우리 회장단 앞으로 쭉 서주 한 줄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2청년은 저기 옆에 잠깐 서게 해주세요. 네, 우리 1청년 회장 박윤정 청년입니다. 성명 박윤정 청년. 직분 1청년의 회장. 위사람 수도권 2천 청년과 200 다락방 사역자를 세우고 2013년 코로나 청년 선교회 유연실내 도전을 만들어갈 청년 리더자로 임명합니다. 2012년 12월 9일 코람대어 청년송의 담당 목사 오경석. 네, 우리 1청년 부회장 황영화 청년. 네,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우리 1청년 부회장 이승현 청년.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우리 1청년 부총무 정필훈 청년입니다.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우리 1청년 서기 하상의 청년입니다.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우리 1청년 회계 윤시은 청년입니다. 네,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우리 1청은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누군지 볼 수 있도록. 네. 우리 다음 2청 네 회장은 저고요. 네 임명장 이 사람을 수도권 2청 청년과 200 다락방 사역자를 세우고 2013년 구람대오 청년선교위원회 유연실내 도전을 만들어갈 청년 리더자로 임명합니다. 2012년 12월 9일 구람대오 청년선교회 담당 목사 오경석. 네,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윤정대랑 마이크 공포증이 있었어요. 네. 네. 우리 그러면 이청년 부회장 서지혜 청년.
네,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이청년 부회장의 나성주 청년. 내용 이하 동문입니다. 네, 이청년 총무. 네, 우리 권오연 청년입니다. 내용 이하 동문입니다. 네, 우리 청년 부총무의 김은영 청년입니다. 내용 이하 동문입니다. 네, 이청년 부총무의 김진혁 청년입니다. 네, 우리 청년 서기의 김원미 청년입니다. 네, 우리 청년 회계의 최희란 청년입니다. 네, 우리 청년 부회계의 조숙분 청년입니다. 네, 우리 1청에서 잠깐, 네, 이렇게 목사님하고 사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초콜릿 같이. 2013년도 임원들을 이렇게 임명하고 나니까 기대가 됩니다. 2013년은 또 새롭게 도전하고, 특별히 2013년 키워드를 유연, 신뢰, 도전, 이렇게 세 키워드를 가지고 2013년을 인도에 가보려고 합니다. 조직을 키운 이유는 우리 청년이 더욱더 커져야 되고 확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청년을 확대한 것입니다. 1, 2청년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확대한 것인 줄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 주길 바라고, 이렇게 새로운 임원들을 사실은 이렇게 임명하기 전에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2012년도 임원들 먼저 인사를 시켰어야 되는데, 내 다음 주에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2012년을 돌아보면 우리 청년이 이렇게 많이 부흥되어지고 이렇게 많이 행복해졌구나 느낍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회에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달콤한 초콜릿을 드렸어요. 너무 조금 작은 선물일지 모르지만 스스로 자축하면서, 야 내가 12년을 잘 버텼구나, 또 2012년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초콜릿처럼 달콤했던 응답들을 기억하시고 2012년을 보내면서 행복한 기억만 가지고 그런 사랑만 가지고 2012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순모임 자체가 모두 변경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순명단이 나갈 거고요, 오늘 발표된 순장님들이 중심으로 그룹을 모이고 그렇게 모여갈 것입니다. 새로운 2013년의 청년 코람데오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더욱더 멋있는 청년화가 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초콜릿 나눠주고 있는데 혹시 초콜릿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인 이상만 받는 건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온 새가족들도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포도주와 떡이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가 다 청년인데 이게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꼭 그거를 분명히 자리는 8명인데 9개 달래. 누구죠 옆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만 네, 가져가시고 정 어려우신 분들은 청사로 찾아오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오늘 조직이 나왔는데 오늘까지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모였던 그룹과
또 순장 조장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외에 스모임 시간이 있고요. 특별히 2012년 임원단 그룹장 교구장, 그리고 2013년 새롭게 세워진 임원단과 우리 그룹장단 교구장단은 7시까지 801호로 모여주시면 좀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또 2012년과 13년들을 기획하며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단과 그룹장단 교구장단은 한번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달콤한 초콜릿을 드시면서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3년 코람데오 동계 수련회가 네, 주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31일 송구 영신예배 끝난 다음에 네 우리의 강화 성산 청소년 수련관을 굉장히 아늑하고 좋은 시설을 갖춘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네 진행이 되니까요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태신자 초청 문화 캠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대장이 있어요. 우리 이진희 청년한테 가시면 나갈 때 초대장을 나눠줍니다. 여기 보시면 지도도 있고요. 당신을 위한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초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연 장소 시간 찾아오시는 길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신자들 초청해서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혹시 얼마를 내야 되냐 이런 게 없습니다. 무료, 공짜, 프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누구나 가셔서 함께 태신자와 새가족과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니까 우리 이진희 청년에게 꼭 초대장을 받아가셔서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인도 받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새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20명의 새가족이 왔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많이 오면? 네. 그래서 나중엔 이 무대에 새가족 100명씩 세우고 막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몇 명 안 되네. 네, 우리 오늘 새가족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윤 청년, 이찬희 청년, 정진환 청년, 이다재 청년, 김종숙 청년, 김경지 청년, 신승영 청년, 박윤경 청년, 지현호 청년, 박정미 청년, 임광훈 청년, 나종권 청년, 나종민 청년, 조일신 청년, 신아련 청년, 성영민 청년, 김인수 청년, 박귀정 청년, 전상엽 청년, 최현화 청년. 네, 이 자리에는 지금 한 15명, 6분 정도가 예배를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와 함께 인도자와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오신 새가족분들은 네, 주저하지 마시고 앞에 네, 앞에 오시면 또 네, 축하를 해주고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저하지 마시고 앞으로 오시면 네, 오실 때 네, 계단 조심해서 앞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줄로 네, 오늘 새가족 예, 굉장히 많이 왔네요. 네, 조금만 더 이쪽으로 와줄래요? 너무 느끼한가? 알겠어요. 이렇게 많이 오면 어떡하지? 네,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칠판 뒤로 숨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좀 잘 나오나요? 더 올까요? 조금만 더, 네. 나오죠? 네. 조금씩 땡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네. 할렐루야. 네. 앞에 얼굴 뒤에서 나와야 되니까, 네, 서주시고요. 네, 오늘은 마이크를 그쪽부터 갔네요. 네. 제가 뭘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장되니까. 긴장되시죠? 알겠습니다. 이름하고 자기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몇 년생인지 이걸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 사는지 어떻게 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축복된
이 거룩하고 달콤한 자리에 오게 됐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름이 지현아라고 하고요. 네, 88년생 25살이고요. 네, 지금 현재 거주하는 데는 이제 신당동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오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등촌사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근무하면서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우라고 합니다. 79년생이고요. 여기 저희 이제 회사 같은 동기인데 오늘 애슐리 저희는 회사명을 영어로 쓰거든요. 그래서 애슐리의 초대를 받아서 오늘 잠깐 여기 방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저는 거주지는 경기도고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기술 서비스 김미정이고요. 네, 애슐리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기도 중이던 부장님이신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건을 계기로 부장님이 교회 한번 오시겠다고 이제 제 일인데 이제 네, 그 관련해서 이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대신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에 잘 정착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런 걸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85년생 신아련입니다. 이 옆에 김은영 언니가 데리고 왔어요. 아련이는 제가 그 333 운동하면서 11월 25일 초청 대상자였는데 기도하면서 그때는 초청이 안 됐어요. 계속 몸도 아프고 일정이 직장 때문에 안 됐는데 그래도 오늘 되게 감사하게 초청에 교회 온단 말을 안 하고 그냥 동네에 오다가 이렇게 인도됐거든요. 이렇게 영접되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은 김경지고요. 90년생 23살이고요. 사는 곳은 지금 금천구에서 살고 있고요. 저 경지 자매는 광명의 이정진 장로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같이 예배 드리게 됐고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좋았다고 말씀해줘서 말해줘서 정말 잘 인도받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잘 교회화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아고요. 88년생입니다. 거주지는 화곡동에 살고 있고요. 옆에 계신 박찬우 오빠와 그 박은진 절실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 끈질긴 기도를 통해 네,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86기스 박찬우라고 합니다. 네, 제가 데리고 온 거 아니고 제 동생이 제일 친한 친구인데 제 동생의 심각한 영적 문제로 제가 대신 앞에 나왔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친구고 한 몇 년 동안 계속 기도를 열심히 해왔다고 예, 우선 거기까지는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끈질긴 기도는 아니라 제 동생 예, 저도 가끔 기도를 했긴 했고요. 예, 저도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 예, 그 친구가 좀 나오기 싫다 그래서 예, 나오면은 너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해서 제가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어쨌든 오늘은 저희 남매가 서로 2012년이 가기 전에 네, 서로가 이제 한 명씩 새 생명을 데리고 오는 그런 역사적인 날로 네, 기록될 것 같고요. 하여튼 생각나면 제 친구는 박정민이라고 하고요. 네, 생각날 때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0년생이고요. 이름은 김종숙이고요. 사는 곳은 마포구입니다. 김종숙 청년은 혼자 인터넷 검색하다가 예원교회 청년회로 인도받게 되었고요. 혼자 오게 왔는데 청년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9년생 임광훈입니다. 사는 곳은 노원구고요. 옆에 있는 친구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계속 이런 권유가 있었는데 오늘 처음 찾아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 중학교 때 친구고요. 아, 79년생 문성찬입니다. 그 새생명 초청 캠프 때 한 명도 전도를 못해가지고 제가 제일 싫은 게 쪽팔린 게 제일 싫은데 친구 보러 한번 오라 그랬습니다. 친구는 뭐 40 패스해가지고 4번 연선에 이제 있는 친구 들어갈 친구인데 제일 친하고 그래서 뭐 한번 오라 그랬더니 배운을 해서 그냥 흔쾌히 약속 잘 지키고 그리고 배운 친구라서 또 2시 예배 때 헌금도 내더라고요. 배운 게 틀리구나. 기도해 주시고 미래에 판사 되는 게 그 뭐 저랑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사법부에 그리스도가 전화되고 기도해 주세요. 93년생 나종권이고요. 인천에 살고요. 거래처 제2상사 사장님 소개로 여기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나령미입니다. 저 처음으로 왔는데 어디 갔어요? 네, 편안하게 소개하세요. 네. 제가 처음으로 동생을 같이 놀러 왔거든요. 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유통제조 그룹의 그룹장을 맡고 있는 박재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까 제일 상사라고 했는데 그 80 기수의 서재영 청년의 직장 동료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형이에요. 근데 새생명 초청 주일날 지금 초청 받아서 하러 오고 근데 제가 이제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다른 것들 때문에. 근데 먼저 와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기도하는 부분이 이제 1, 2청년 나뉘게 되면 80의 서재영 청년이 지금 한 3개월 만에 계속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전도가 쉽게 되어지는 걸 보니까 정말 앞으로 무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1청년에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많이 챙겨주시고 이렇게 나뉘지만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챙길게요. 그래서 좀 이 친구들 나 종건 나 종민 친구들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매일 그 축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은 새 가족이 왔으니까 특별히 오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멍해 자리로 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날 올해 들어 제일 춥다고 하는 영하 13도 14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은 예배 후에 우리 목사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하 2층인데요. 1층 EBS실로 오셔서 목사님 잠깐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인도자와 EBS는 인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생명이 살아나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헌금한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경제를 심어주사 일생 동안 남을 도우며 남에게 대접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에 많은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청년회가 돌아가고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가족 보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원교회에 와서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알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전도한 친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의 쓰임 받아 싸움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그의 모든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힘든 자가 있습니까? 혹시나 아무도 모르는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가난 때문에, 힘겨움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이 치유의 날이요, 이 시간이 회복의 날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사람을 직접 찾아가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참 성전을 회복함으로 부요의 축복 속에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축복 속에 특별히 살려낼 수 있는 전도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만남과 이들의 사업터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